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, 왜 오수재인가. 나도 그거 봐요. 예, 네, 그거를 보고 있는데, 거기에 지금, 서현진 씨? 어떻게 알았어? 주인공이잖아요. 그분에 대해서, 어떻게 될 것인지. 그분에 대해서 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, 이분이 약간. 어떻게 될지 예. 네. 지금도 거의 정점에 계신 분 아닌가? 아 나는 진짜 그분 연기하는 거볼 때마다 놀라는 게 그분이 나는 참 그분한테 이 뭐랄까?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발성. 사람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면서 정말 그 숨소리 하나 그 발성의 디테일이 정말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 연기의 맛이 조금 더 사는 분이거든요. 근데 이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나 나오는 말이 지독한 연습벌레다 말이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있어요. 왜? 이 사람의 뭐 목소리 톤이라든가 뭐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, 성대가. 근데 그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다. 그리고 정점에 서 계신 분이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이 오수재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연말 들어가면서 뭔가 또 하나 문서수가 따라들어요. 어딘가에 뭔가 또 들어가겠죠. 뭔가 스타트를 하시겠죠. 근데 그게 조금 더 대성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이 나오고 지금 22년이잖아요. 23년, 24년 가면서 그래서 뭔가 모르게 해외로 나갈 일도 있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. 근데 올해 이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게차 사고수가 있겠다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어디 뭐 촬영차 멀리 가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뭐 하시거나 그럴 때 충분히 조심하시고 나시면은 그러한 사고수도 피해갈 수 있겠다 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. 근데 이분이 올해 들어오면서 마음을 조금 전줄 눌릴 일이 있다 그래요. 특히나 뭐 가정사가 됐던 뭐 주위의 인맥이 됐던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가슴 전줄 눌릴 일이 있으니 올해에는 되도록이면 서현진 씨가 사람을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한테 뭔가 금전적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뭔가 뭐 누군가 무엇을 달라고 하고 내가 본인이 베풀어야 될때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. 그러고 나시면은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. 앞으로 잘 된다. 잘 되죠. 근데 다만 올해 차사고수가 조금 있다. 이것만 좀 조심하셔라. 그래 놓고 나면은 크게 탈락권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독한 연습벌레다. 와. 넷플릭스에 안 나올까요? 그게 그건가? 넷플릭스가 해외 거잖아. 네. 22년, 24년에 해외 나올 일이다니까? 그러네, 진짜. 넷플릭스, 역시. 두둥, 막 이러면서. 아무것도 알겠습니다. 네.